전남도는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 콜택시에 몰리던 수요 또한 분산할 수 있다는데요. 황영재 기자입니다. 전남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확대해 전남도 20개 시군에서 바우처 택시와 임차 택시 28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.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는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이며 기본요금 2km 500원, 1km 추가 시 1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네,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앞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또 서비스 이용인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했을 때 같이 업어다 드리기도 하고 부축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분들은 아이고, 가족보다 낫다 이거예요.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야, 내가 정말 잘하는 거구나. 그리고 아주 큰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약 70%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기에 장애인 콜택시에 몰리던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바우처 택시 이용자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네, 더 많이 증차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장콜도 이제 대수가 늘어나지만 임차 택시라고 해야 되나요? 그 택시 종류로 몇 대 더 증차가 되면 더 기다리는 것이 효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전남 광역 이동 지원센터는 전남 지역의 교통약자 28명으로 구성된 비둘기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적인 사업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.